자, 미주얼 고주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유추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힌트 하나 드릴게요. 바로 얼마 전에 주가가 1,000달러를 넘어섰고요. 이 회사의 대표가 중국에 가서 춤을 췄어요. 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한국 주식 가운데, 그러니까 한국 투자자분들이 미국 시장 가운데서 최근에 많이 산탑10 종목에 늘이 종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제는 테슬라, 그리고 최근에 핫하디 핫한 니콜라. 예, 니콜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분과 테슬라, 니콜라 이야기를 언제 풀까 굉장히 기대를 했는데, 바로 그게 오늘이었습니다. 오늘 테슬라, 니콜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테슬라가 어머, 시가총액 1위로 올라갔어요. 원래 2위였는데 제친 거예요? 완전 제쳐버렸죠. 예, 그만큼 테슬라의 위력이 정말 대단한 거를 그렇죠. 예, 정말 보여줬다고 할 수밖에 없겠죠? 맞습니다. 일단은 자동차 메이커 25개 기업 중에서 토요타를 제끼고 드디어 당당 1등으로 뽑혔고요. 드디어. 주가도 1,000달러를 약간 올라가는 모습 보여, 약간 쉬고 있지만 역시나 아시겠지만 사실 지금 차가 안 팔리거든요. 못 팔죠, 예, 차가 안 없으니까. 팔리는데 그나마 차가 팔리면서 테슬라가 당당 1위로 올라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도대체 포드는 무슨 회사인가? GM은 또 뭐하는 회사인가?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근에 테슬라가 검색을 해보면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사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니콜라와 경쟁 관계다 이러면서 언급이 되고 있어요. 니콜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 니콜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얼마 전에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하루 만에 100%를 넘게 급등을 해서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 투자자분들에게 니콜라가 뭐야? 이 기업은 뭐야? 이러면서 난리가 났었던 기업인데, 관련 이야기 먼저 잠깐 나눠보도록. 좀 대항마가 될수 있을지가 일단 궁금해요. 근데 니콜라. 이 니콜라 테슬라라는 분이 계시는데, 전기학자고 발명가고 또 수많은 에디슨 고종 같이 약간 이렇게 아닌가요? 그 대결했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약간 조금 궁핍한 그런 생활을 했던 분이고, 에디슨은 상당히 좀 화려한 많은 분들한테 사실 인기를 끌었고, 근데 이분은 약간 그런 어두운 색깔의 그런 분인데요. 이분을 보게 되면 이분의 이름을 일론 머스크는 일단 테슬라 이름을 따서 테슬라 쪽. 예, 따서 2003년에 설립을 했고, 그다음에 트레버 밀턴은 2015년도에 니콜라라는 이름을 따서 또 하나의 회사를 창립했습니다. 지금 보면요, 외국 이름은 브래드 피트 하면은 브래드가 이름이죠. 예, 이름이고 성이 뒤에 나오죠. 피트가 성인 예.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성을 일론 머스크가 가져가고, 원래 성을 이렇게 예. 따르잖아요, 보통. 그다음에 이름은 일단은 트레버 밀턴이 가져가고 그런 상황입니다. 요거는 이제 그냥 유추를 해보는 건데, 이렇게 따지면은 이제 테슬라가 이미 선점을 했기 때문에 이름으로 가자,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을까? 아직 그거 관련해서는 이야기가 없어요. 이게 약간의 그 과거의 토마스 에디슨과 이그 니콜라 테슬라 간의 어떤 그런 그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마치 다시 한번 끌어낸 그런 모습으로 해서요. 마치 지금 트레버 밀턴이 아예 테슬라를 겨냥한 경쟁 구도로 가기 위해서 이름을 했다라는 게 일단 일부러. 월가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이게 보게 되면 굳이 왜 경쟁을 하고 있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또 일단 어떤 자동차를 만드는지 보시면 딱 이해가 됩니다. 이게 제가 사실 요 트래블 밀턴 저분에 대해서 잠깐 좀 찾아봤더니, 일단 영 하세요. 일론 영하죠. 머스크보다 0하시고, 그러니까 맞이 영하죠. 나이가 정확하게 안 나왔어요. 81년생에서 82년생 사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나이가 안 81에서 나왔어요. 올수 있죠. 12시가 넘어가는 뭐그 사이 12월 31일날 그랬었나? 생일이 언젠지는 모르겠고요. 모르겠지만 상당히 젊은 40대 이하 미만이니까 저희 나이로 치면 38, 9이니까 그렇게 우리나라. 젊은 분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아버지께서 철도 관련된 사업을 하시고, 이게 뭔가 이제 이동하는 수단에 대해서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전부터 천연가스 관련한 회사의 또 CEO나 창립자를 해서 이런 에너지 관련한 관심을 꾸준히 가져왔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이분도 네, 억만장자시더라고요. 부자입니다. 저희보다는 뭐몇배 됩니까, 저희 돈에? 15배. 잘 나가는 미국의 분들이고요. 억만장자 트래블 밀턴, 이분이 설립한 니콜라가 최근에 핫한데, 과연 얼마나, 왜 테슬라와 경쟁 관계라고 경쟁하는지. 하는지 다음 사진을 보면 얘기가 나올 것 다음 그림을 같아요. 보시면 아시겠는데. 아니, 이거 소송할 만해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게 보십니까? 아니, 교수님, 사실. 이거 이쪽 니콜라 원하고 그다음에 테슬라 테슬라 세미. 쌤인데
비슷합니까? 혹시 보시기에 비슷하신가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전에 요 옆모습으로는 살짝 애매한데요. 왜냐면 저런 차는 워낙에 많으니까요. 많죠. 네. 워낙에 많으니까. 근데 앞모습 보고, 아, 이거 니콜라가 약간의 디테일을 조금 더 가미했을 뿐, 테슬라의 저 이제 옆으로 헤드램프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그리고 이렇게 슬림한 이렇게 옆라인, 요거 좀 벤치마킹 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세미가 발표되기 일찍 전에 일찍이 이미 원이 비공개로 만들어져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소송을 건 친구가 누구냐면 니콜라입니다. 니콜라. 그래요? 우리 걸 도용했다 테슬라가. 아. 테슬라 소송을 건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는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미 이런 그 디자인이 나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얘네가 가져갔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 말을 믿는지 확인은 못하겠지만 그걸 소송을 걸 20억 달러 걸려 있어요. 한 2조 원 정도에. 근데 지금 약간의 분위기가 약간 니콜라의 손을 들어주는. 왜냐면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에 나온 것은 세미지만 미리 만들어진 것은 니콜라다. 그래서 일단은 약간의 그쪽에 우세하지만 아직까지 판결 나지 않았고요. 이게 만약에 규모가 2조 원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상당히 큰 건데 누가 이길지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당연히 테슬라가 소송을 건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닙니다. 근데 니콜라가 소송을 걸었다. 그러니까 일찍이 이전부터 니콜라 같은 경우는 아예 이걸 만들기 상당히 오랜 기간 준비했기 때문에 다 도안으로 나와 있었고 이미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걸 누가 빼갔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빼갔을까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는 너네 있는 근데 이게 몰랐다. 워낙 그런 쪽 비즈니스도 하고 계시지만 이게 상당히 애매한 거거든요. 맞아요. 디자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특별한 대해서는. 기술이 들어갔어요. 이런 기술이 들어갔고 기술이 특허는 기술이 있으면 상당히 그러니까 소송거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예쁜 루비똥의 그림 핸드북을 똑같이 만들었다 이거요. 전혀 문제가 될 줄 알아요. 버버리 체크도 그래서 닥스에서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브랜드가 문제. 브랜드를 썼냐 안 썼냐 하는 거죠. 맞아요. 똑같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거의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게 참 애매해요. 비슷하게 만들었다. 이거 갖고는 소송거리가 잘 안 되죠.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는 디자인을 뭐 등록을 해둬도 저도 이제 관련한 맞죠. 디자인 쪽에 일을 하지만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이제 기술을 훔쳐간 게 아니고 그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이런 디자인 미래지향적으로 만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만 주가가 올라갔던 요인 중 하나가 이 원 트럭이 지금 아시겠지만 그 수소 트럭 아닙니까? 한번 충전하면 1,300km 달린다는 거예요. 1,300km. 근데 이게 그 14,000대가 이미 예약 주문이 나오면서 100억 달러를 벌었다는 내용이 나와 주가가 급등한 거거든요. 근데 100억 달러가 입금된 게 아니잖아요. 입금된 게 아닙니다. 입금된 게 아니고 이제 그 아시겠지만 이제 7월 언제부터 이제 주문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거 배절한 거가 있겠고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똑같이 가는 거가 포드에서 유일하게 제일 많이 팔리는 게 F-150라는 게 있어요. F-150. 우리나라도 가끔 약간 조금 야외 오프로드 가는 분들이 타고 다니는 분이 계시거든요.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 SUV 타고 다니다가 오프로드 하면 이제 그건 아니다. 딱 타고 다니는 F-150이 보신 분 계실 텐데요. 뭔가 생착함이 다른가 보네요. 이제 트럭이죠. 완전 트럭이죠. 그러니까 미국식 트럭인데 그걸 다 노리는 것들인데 이제 주문을 받겠다는 거고요. 사이버 트럭은 이미 주문을 받았잖아요. 그 사이버 트럭은 최저 가격이 39,000달러부터 쭉 올라갈 텐데 저건 기본 가격이 6만 달러부터 시작할 맞아, 겁니다. 비싸요. 그래서 저게 나와갖고 이제 또 수년 후에 이제 만들어갖고 주겠다는 건데 그럼 2023년에 양산이 된다고 가봐야죠. 왜냐하면 지금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하고 있고 뭐 애리조나 간다 하지만 결국은 가장 큰 문제가 공장이었거든요. 뭐 독일에서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모델 시트 그 프로토타입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인도해야 될 거 아니야 생산을 해서 공장이 없는데 어디서 만들어? 아 근데 뭐 억만장자니까. 엉망장자니까 예 그렇죠. 그게 일론 머스크랑 다른 거죠. 일론 머스크는 엉망장자 아니거든요. 일론 머스크는 시계에서 자수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일론 머스크 항상 저런 사람이랑 약간 별로 이런 게 있어요. 딱 그런 사이라고 있으셨습니다. 제가 일론 머스크면 아유 어린 친구가 아주 파이팅 넘치는구만 그런 거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테슬라와 니콜라가 이렇게 비교가 되는 게 디자인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이제 어쨌든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해서 한쪽은 수소, 한쪽은 전기인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수소가 더 좋은지 전기가 더 좋은지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모르겠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릴 텐데 제가 미리 말씀드린 저는 엔지니어도 아니고 다만 수소 전기차 타보셨어요? 안 타봤죠. 저는 많이 타봤어요. 어디서 타보셨어요? 왜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어렸을 때 친구를 뜻하는 표현이 있죠. 그거가 제 아주 친한 친구야. 3살 때부터 친구야. 지금까지 친구가 하여튼 전 세계 가장 유명한 수소 전기차의 권위자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친구 교수님의 친구가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그 친구는 계속 저걸 타고 다녀요. 테스트하고 하면서 몇 번 타봤거든요. 그 회사가 혹시 니콜라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H회사, H사인데 H사. 그 수소 전기차랑 이 테슬라랑은 전기차랑은
상당히 많이 비슷하기도 하지만 다릅니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테슬라를 좋아하신 분이 니콜라를 산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랑 니콜라는 양립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는 수소전기차라는 것도 아주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 이제 제가부터 말씀드릴 텐데 가장 큰 문제가 아까 1200km 얘기하셨는데 네, 1300km. 수소전기차는 가장 큰 여태까지 장점은 빨리 충전하고 멀리 가는 거예요. 고속 충전. 예, 네, 그렇죠. 왜냐면 수소를 탱크에 집어넣고요. 그걸 갖고 이제 수소랑 산소랑 맞춰 갖고 만들어 갖고 에너지를 나오잖아요. 네. 연료 전지 스펙이라는 데에서 거기 들어가면서 거기서 전기를 또 발생시켜요. 그다음 이제 모터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게 이제 구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수소차. 복잡한 구조로 들어가고 그게 수소전기차죠. 그래서 현대차가 들어갔고 우리나라 청와대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마다 이렇게 격려하고 외국 가서 보여준 수소차. 게 예, 수소차인데요. 전기차는 전기차는요. 전기차는 그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위에 상단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냥 우리 배터리 핸드폰의 배터리에 대해 같이 바로 충전시키고 그 에너지원으로 바로 모터로 구동시키는 거예요. 아주 단순합니다. 중간 과정이 없고 중간 과정이 네, 그렇죠. 아주 단순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소 전기차를 썼던 거는 오래 간다는 거, 빨리 충전된다는 건데. 그럼 이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제가 누굴 편드는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 좋을 텐데 빨리 충전을 시키고 오래 가면 저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게 필요 없대? 수소 전지, 수소 연료. 왜냐하면 수소는 아시겠지만 저게 그 전기차는 여러분 웬만한 요즘 새로 생긴 아파트에 막 충전기만 있죠. 들어가잖아요. 이마트에도 있고. 저게 서울에도 한 두 개밖에 없고요. 돈이 엄청 듭니다. 한번 만들 때마다. 한번 만들다 하면 동네에서도 데모예요. 저게. 위험하다고.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수소. 예, 수소니까. 스테이션. 뭔가 위험하니까. 근데 저기 보시면 오늘 같은 경우에 모델 S 있죠. 네. 약간 1억 한 5천 되는 거요. 오늘 발표한 거가 400마일을 이번에 발표했어요. 400마일이면 몇 킬로? 600km 가는 거죠. 한 100km 전에. 1300 대비해서는 짧긴 하네요. 그렇지만 600km 한 번에 가기가 쉽지 부산, 않잖아요. 부산 가세요. 네, 웬만한 분 우리나라에서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지금은. 근데 이게 기술이 더 발달될수록 이제 1000km도 가는 거죠. 더 늘어나는 거죠. 충전도 빨리 되면 궁극적으로 아직까지는 시간과 거리가 있지만 일론 머스크 얘기는 2년만 지나가 봐라. 끝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보면 예전부터 H사의 우리나라 H사의 수소 전기차에 대해서 뭐하라냐 이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때문에 비쌀 쌀 때 못 사서 억울하신 분이 제가 봤을 때 제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 니콜라 사는 거는 그런 그 구조를 이해를 못하신 분이 사는 거다. 근데 이번에 그러면 니콜라가 103% 이렇게 오르는 거는 약간 비이성적인 거죠? 제가 보기에는 비성적이죠. 예, 일단 월가에서는요. 제2의 테슬라를 찾으려는 욕구가 만들어낸 환생?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 테슬라를 만들고 싶은데 그게 이제 니콜라가 맞아떨어진 게 아닌가? 네. 일단은 한 사람의 이름을 성과 이름을 가져가는 그런 구도를 보면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기본적으로 니콜라에 대해서 저희는 프리랜서에 철칙이 있거든요. 어떤 철칙? 입금되면 움직인다. 입금한 만큼 예, 움직인다. 그렇죠. 입금만큼. 예, 입금만큼 만약에 어제도 오버해서 혼났거든요. 약간의 그 강의가 늘어져 갖고. 안 신우 우리 구독자 시청자분들께는 또 농담삼아 얘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예. 지금 14,000대가 팔렸다. 근데 100억 달러가 들어온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처음에 보니까 예. 그 예약금이 굉장히 적더라고요. 네, 적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20년은 제로의 매출이 없습니다. 그렇죠. 2023년 지나야 10억 달러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우리가 그 아까 계속 말씀하시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는 없다. 성장성은 뭐 얘기하지만 눈에 보이는 숫자가 없다고 얘기하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많은 경쟁을 해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트럭은 테슬라 경쟁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아까 얘기했지만 사이버 트럭도 마찬가지고 세미도 마찬가지고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포드 150은 제가 보기 이게 쉽지 않거든요. 넘기가 쉽지가 않다. 왜냐하면 가격이 엄청 싸요. 150이 얼마냐면 한 3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미 그 트럭은 얼마입니까? 배전은. 6만 달러까지 넘어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격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약간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 잘 나가는 분들이 이건 좀 어리석은 일이다. 투자하는 것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니콜라가 테슬라와는 다른 회사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치 환상이 만드는 어떤 그런 그림을 얘기하면서 뜬구름 투자라고 많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다시 얘기하지만 우리가 숫자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러면 투자에 대해 상당히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IPO ETF에 들어온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투자가 가능하겠지만 직접적인 투자는 약간 어려울 수 있을 그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초창기에 이슈가 될 수도 있고 분명 그 수소 에너지라는 것 자체도 친환경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네. 워낙에 육성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맞긴 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테슬라도 사실 초창기에는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 아 네. 뭐야 왜 저런 거 만들어 저게 되겠어? 이런 시각이 있긴 했잖아요. 아 그래서 제가 아주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를 2000년, 2010년에 상장해갖고 네. 사셨던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진짜 테슬라 좋고 일론 머스크가 좋아해서 갖고 계셨던 분이거든요. 네. 그러면 니콜라를 진짜 좋아하면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린 것은 이게 테슬라랑 가치가 엄청 좋은 거다라고 얘기해서 사시면 낭패 볼 가능성이 있다. 테슬라와 비슷할 것이다. 네. 전철을 니콜라는 것이다. 니콜라 자체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나는 수소전기차가 될 것 같아. 그럼 사시면 되죠. 왜냐하면 환경적인 측면에서 보면 더 환경 친화적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유일하게 배출하는 것이 수소로는 무궁무진하게 갖고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물에서 언제나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배출하는 거가 물만 밑에 바닥에 떨어지면 끝나거든요. 네. 환경적으로 훨씬 더 친화적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나는 그게 더 좋을 것 같다. 근데 수소 스테이션을 만드는 거, 충전소 만드는 거 자체가 비용이 엄청나게 들고. 그것도 이제 앞으로 많이 네. 만들겠죠.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제가 봤을 때 갈 길이 멀다. 그렇지만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다만 제 입장에서 하나 고르려고 그러면 저거 사느니 저라면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버진 갤럭틱이 훨씬 빠르죠. 그럼 매출 바로 나올 수 있으니까. 버진 갤럭틱까지 이게 필요가 되는군요. 버진 갤럭틱은 다 지금 예약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훨씬 빠르죠. 테슬라는 그럼 현재 시장의 살평가는 어때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목표 주가가 600달러 중반대 와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 우리 투자자분들 혹시 영문 글로벌 트시면 네. 여기 보시면 딱 0606 화면에 네. 목표 주가를 같이 볼 수 있는 화면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현재 가격은 네. 목표 주가를 넘어서 예, 넘어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걸 보시면서 아 테슬라는 목표 주가 대비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구나라고 판단하시고 그럼 왜 올라왔을까? 혁신인가? 일론 머스크의 팬심인가? 만 분석하시면 되기 때문에 영문 글로벌에 대한 부분들을 하루에 한 번씩 꼭 들어오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슬라와 니콜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려고 한다라면 두 분은 그럼 아직은 테슬라이신 거네요? 저보러 얘기하면 전 테슬라가 당연히 맞다고 보고 있지만 그건 선악도 아니고 정답이 없어요. 지금부터 한 10년 후에 훨씬 더 니콜라가 더 갈 수도 모르죠. 그렇죠. 수소차가 네. 더 핫할 수도 있고.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건 뭐 정부 정책도 문제고 맞습니다. 네. 여러 가지 사람들의 시선. 수소차가 네. 더 좋다. 이쪽으로 아무리 차가 비싸더라도 그쪽으로 가게 되면 시장의 네. 분위기는 완전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체크해봐야 될 것은 아직 실적을 찍히지 않은 부분 그리고 네. 미래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 니콜라의 그 103% 넘는 주가의 급등에 힘입어서 나도 한번 급등하는 테슬라처럼 급등하는 니콜라 사보고 싶다. 이런 시각은 조금 위험해 보이니까 이러한 부분도 꼭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와 니콜라, 니콜라와 테슬라. 저는 저 소송 누가 이기게 될지도 궁금해요. 만약에 나중에, 테슬라가 예. 지게 되면은 이것도 약간 제가 한번 전세가, 중간에 결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가 이기는지. 네. 자, 오늘 테슬라와 니콜라 관련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오늘도 US스택의 장우석 본부장, 또 이양현 교수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